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DTS-141 막기다 18V 무선 오일 펄스 드라이버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오일 펄스 드라이버라고 하면은 생소하실 분들이 많으신데요. 쉽게 생각해서 임팩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프트 임팩이라고 써있죠. 소프트 임팩이라고 써 있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 부드러운 임팩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제원을 보시겠습니다. 전압은 18V를 사용하고요. 작업 능력은 일반 볼트 M5에서 M8까지, 고력 볼트 M5에서 M6, 기계 나사 M4에서 M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무브화 속도는 0부터 3200rpm이고 분당 타격수는 0에서 2700rpm입니다. 최대 토크는 40Nm입니다. 토크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전장은 136mm, 중량은 1.5kg입니다. 실제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배터리를 제외한 본체의 무게는 891g입니다. 이 제품이 국내에서 출시된 시기가 제일 빨리 등록된 제품이 2015년 12월입니다. 5년에서 6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임팩은 주변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소프트 임팩, 그러니까 오일 펄스 임팩은 많이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 제품은 기존의 방식과 달리 오일이 들어있어서 오일의 힘으로 임팩을 작동시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적은 진동과 적은 소음을 자랑한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이 오일 펄스 임팩을 만드는 제조사는 막기다와 미러키 그리고 리지드라는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출시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 리뷰를 위해서 유튜브를 찾아봤 미러키 서지 임팩, 그러니까 오일 펄스 제품에 대해서는 리뷰가 상당히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이 DTS-141 이 모델에 대해서는 리뷰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막기다 공식 사이트에서 올린 홍보 영상을 제외하고는 뭐 일반인이나 어떤 공구 리뷰어들의 리뷰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게 아마 많이 팔리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 많이 팔리지 않았냐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가격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40만원 정도가 가장 저렴한 가격이고요. 출시된 이후에도 기존의 방식대로 만들어진 임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막기다에서 다른 것을 제외하고 토크만 본다면 DTD-171이 토크값이 가장 높은데요. 이 제품의 토크값은 180Nm입니다. 반면에 이 제품의 토크값은 40Nm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지만 제품에 대한 용도가 있을 것이고 그 용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리뷰를 찍게 되었습니다. 강한 힘을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이 오일 펄스 제품이 아닌 일반적인 임팩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이 오일 펄스 가격 대비 약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면 토크가 많이 높은 임팩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느냐, 아마 이게 뭐 실패작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진동과 적은 소음입니다. 제조사에서 이 제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 특장점으로는 새로운 오일 유닛을 채택하여 기존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에 비해 진동과 소음이 감소하였다. 여기 나오죠. 진동과 소음이 감소하였다. 이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나머지 뭐 3단계 속도 조절이라든가 T모드 같은 거는 다른 제품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제품 정보에 보면 소음에 민감한 작업 현장에 적합하다. 새로운 오일 유닛을 사용하여 제품 작동 시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에 비해 소음이 적음, 저소음 75dB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컴팩트한 디자인,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컴팩트하고 슬림한 디자인. 제조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량 1.5kg이라는 것은 3A 배터리를 장착했을 경우의 무게고요. 실제 무게는 아까 저울로 측정해본 대로 891g입니다. 그리고 전장이 136mm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추세에 비해서는 그렇게 컴팩트한 것도 아닙니다. 136mm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이 가격은 왜 떨어지지 않고 이 제품을 계속 판매를 하느냐, 물론 만들어놓은 재고가 있겠지만은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한 손으로도 나사를 박을 수 있다. 그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임팩 드라이버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나사를 박을 때 이렇게 보통 한 손으로 박는다기보다는 오른손 잡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박는다고 치면은 왼손으로 이 헤드 부분을 감싸고 아래로 눌러주게 되겠습니다. 아래로 눌러서 힘을 주게 되어 있죠. 이 왼손이 없다면 자세가 상당히 불안하며 피스의 십자머리 부분에 이 비트가 이탈이 될 겁니다. 이탈이 한 번도 되지 않고 그대로 박는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특히 이렇게 안정된 자세가 아닌
뭐 머리 위로 박는다든가 팔을 길게 뻗어서 박는다든가 한다는 상황이 생기면 더욱더 그러하겠죠. 그런 점에서 이 임팩은 토크 값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자세로 박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후반부에 실제 작동 영상을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전반적인 제품의 주요 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야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요. 야광이 아니어도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LED 램프가 달려 있습니다. 이 LED 램프가 하나가 달려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창이 3개가 있어가지고 램프가 3개인가 싶지만 램프가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옆은 가운데 있는 램프에 빛이 투과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리거 스위치입니다. 레버를 당겨서 작동을 시키고요. 여기 뭐 벨트 클립이 있고 여기 보시면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고요. 3단계로 파워 조절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T모드가 있습니다. T모드는 직결피스 같은 것을 체결할 때 부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체결이 가능한 그런 모드인데요. 웬만한 임팩에는 요즘에 다 T모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가정이나 그런 곳에서는 임팩 드라이버 하나로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왕이면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선택하겠죠. 토크 값이 높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선택을 하실 텐데요. 이 제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제일 큰 게 가격, 그리고 두 번째가 토크 값입니다. 실제 사용 영상에서 보셨듯이 나는 거의 항상 안정된 자세로만 작업을 하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하지 않고 항상 양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이 전혀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한손 작업을 많이 한다, 아니면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큰 토크값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제품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일 펄스 임팩에 대한 개발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토크값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도 점점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오일 펄스 드라이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소음과 저진동이 있고요, 그리고 열의 배출 속도가 높아서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발열이 최소화됐다, 그런 장점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임팩을 많이 사용해 보신 분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이 임팩을 가지고 장시간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연속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발열이 엄청 심하게 납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만지기가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발열이 많이 나는데요. 이 제품은 발열을 최소화했다, 그 점도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동이 적기 때문에 손의 피로도가 감소된다, 그 정도가 있겠네요. 오일 펄스 임팩을 궁금해 하셨거나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질문을 알려주시면 최대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